쫀득하고 담백한 미네스트로네. 먼저 달군 냄비에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주시고요. 불을 끄고 남은 온열로 베이컨을 볶아주세요. 중간중간 기름은 닦아주는 게 팁! 여기에 작게 썬 감자와 고기도 넣고요. 당근, 양파, 샐러리, 양배추도 듬뿍 넣어주세요. 불린 강낙홍도 넉넉히 넣고요. 간 파프리카, 토마토도 넣어 상큼한 소스의 맛을 더해주세요. 기호에 따라 카이엔 페퍼도 첨가! 없으시면 고춧가루도 괜찮아요. 월기스 잎, 바질, 로즈메리도 넣어 풍부한 향을 내주고요. 향긋한 마리골드까지! 이어서 소금, 후추로 간을 한 뒤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. 파스타 면을 위에 얹어주면 몸 녹이는 따끈한 수프, 미네스트론의 완성! 호두를 프라이팬에 한번 볶았어요. 볶은 다음에 맛간장하고 꿀을 조금 넣고 푹 졸였어요. 거기다가 탁 넣고 저 호두를 넣어서 간장을 한번 묻힌 다음에 그릇에 접시에다 깨를 펼쳐놓고요. 거기다 한번 굴렸어요. 그래서 저거는 아이들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호두를 우려서요. 네. 우유를 좀 넣고요. 젤라틴을 녹여서 넣어서 푸딩을 만들었어요. 네, 그 우유에다가 이제 메리골드 생화를 좀 뿌렸는데 요건 이렇게 해서 아이들 주면 맛있게 먹겠죠. 아니 이거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왜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머나 이건 또 무슨 꽃을 이렇게 폈냐. 아 예쁘다. 그러면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드셔도 돼요. 네.